어차피 한점하고 기울기니까 3,2 대입해 봅시다. 거기 보면 봐봐. 지금 t값이 정해진 게 아니지. x하고 y값이 정해졌지. 그럼 너네 뭐 찾아야 돼? t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. 그러면 t제곱 플러스 2t가 얼마래? 3이고 t세제곱 플러스 1이 얼마래? 2래. 그럼 이거 넘겨. 그러면은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. 그럼 3, 1 이렇게 되니까 t가 1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. 얘는 넘기면 t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인데 그럼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지. t는 얼마? 1이네? 그럼 당연히 t가 얼마여야 좌표가 이렇게 나오겠어? 당연히 1이어야지. 그치? 그럼 t가 1인 거야. 그러면 t가 1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면 훨씬 쉬운 문제였을 때는 3,2를 준 거지, 그냥. 됐지? 그러면은 dy, dx를 일단 구해봅시다. 그러면은 y를 dt에 대해서 미분한 게 3t제곱이 나오고, 그 다음에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2t 플러스 2네. t를 1 대입했더니 기울기는 4분의 3이 나왔네. 그럼 좌표는 아까 3,2 줬잖아. 끝났네. y 마이너스 2는 4분의 3, x 마이너스 3. 계산이 하면 되지 뭐. 됐지? 자, x가 지금 루트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t가 2분의 1이고, 그 다음에 이사인 t가 루트 3이니까 사인 t는 2분의 루트 3이네. 그럼 코사인이 2분의 1이고 사인이 2분의 루트 3인 게 뭐냐? 몇 도야? 3분의 파이지. 그래서 t는 3분의 파이다. 그러면은 dydx부터 구해야겠네. dydx부터 구하면은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? e 코사인 t. dx를 t에 대해서,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대입만 하면 되겠네. 3분의 파이, 3분의 파이, 3분의 파이. 그럼 사인 3분의 파이 t는 여기 있잖아. 그렇지?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분의 코사인 t 여기 있네. 2분의 1. 그러면은 2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분의 1 그냥 1이네. 그럼 뭐야? 루트 3분의 2지. 마이너스. 그럼 뭐 유리화 있잖아. 고등학교에서는 유리화 안 해줘도 돼. 약분 같은 개념이 아니야. 유리 안 해줘도 관계없어. 그러니까 안 해줘도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. 자, 그래서 이게 기울기야. 그 좌표는 이거고. 끝났네. 그럼 y 마이너스 루트 3은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x 마이너스 2분의 1. 이거 뭐 전개만 하면 되지 뭐. 해봐. 그럼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x 이렇게 곱했을 때 플러스 루트 3분의 1만 남겠네. 이거 넘어가. 그럼 플러스 루트 3분의 1인데, 플러스 루트 3인데, 여기서 루트 3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되잖아.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3이니까 더하기 루트 3분의 4라고 쓰면 되겠네. 그치?